그리스도로 108의 정기증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여러 사정을 좀 돌아보면 교회는 다 어른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어른들만 있고 젊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른들 돌아가시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벌써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서 어른들이 오래 사시는 바람에 이게 교회가 성도 숫자 줄어드는 것이 조금 연기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수명 같았으면 옛날 수명 60대, 뭐 60 후반 이때 어른들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교회 지금 아마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 교회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다 그래요. 앞으로 10년 맞춤 평균 연령 70대 그전에 분들은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죠.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한국 교회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걱정할 게 없는 뭐 교회들은 아예 뭐 이렇게 성도들이 뭐 빠질 그런 염려도 없고 빠져봤자 뭐 의미도 없는 그런 교회 같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제 대형 교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잘 가르치고 잘 누리고 건강하게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 양떼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그냥 목자예요. 그런데 자기 양떼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보내준 그 양떼. 이 양떼로요 목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닥까지 낮아져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정말 교인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하다 보면요 회복이 될 텐데 이런 정신 자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높아져서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 봐서 알겠지만은 한기총, 한교총 통합하는 거 그게 다 돼 가는 것 하다가 또 보류됐어요. 금년까지 금년 12월 안으로 통합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자기의 것을 놓기 싫은 거야.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저는 대표회장 자리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내려놓는다고 말했어요. 바른 신학을 배우고 연구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약간 긴장을 풀고 앞뒤로 옆으로 인사만 하십시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 잠언 3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거의 이현숙이요, 이현숙. 네,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여기 지금 분당에서 이사 온 지 지금 1년 되어요. 근데 저희도 아직 적응을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제가 이 광고라는 지금 광고해도 일단 이제 성찬식까지 또 그 다음에 회의까지 하고 나면 이제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모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엄청 깨끗하게 또 막 음식도 너무 정갈하게 아주 좋은 재료로 엄선해서 아주 그냥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혹시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마 뭐 음식이나 다른 건 부족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내원들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부총리의 장이니까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총장님이 이제 가까이 옆에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한장총 대표회장 되신 지 11월 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한기총에 들어간 우리 학교가 교단이 이제 들어간 지가 이제 4월에 들어갔다. 4월 20일 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뵈니까 정말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일하시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온갖 구설수를 다 받으셔야 되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왜냐면 저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단이 10%래요. 그러니까 전체 그 우리 그 교인수 중에 그 목사님들 그 프로테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면 엄청난 거예요. 이 생태계를 살리는 바다도 3, 4% 나트륨 염도가 3, 4%밖에 안 된다는데 10%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완전히 총장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나 다른 어떤 그 교단들보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완전 성령으로 거의 뭐 제 어떤 그런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 나이에 신학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인간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우주전 다 겪어가지고 목사님들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완전히 정말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 이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기로 교통하십니다. 오늘 108회 성우총회 참석한 모든 총대들 머리입니다. 가정과 성기는 교회와 그리고 노회와 총회와 신학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제2구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새롭게 드리는 행위에 자신을 깨끗하게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우리 총의 총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성찬 예식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총회 총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담아 내주기로 교통하시며 이번 성청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교단 소속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